네, 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오늘도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원 차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대덕전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구형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쉬어갈 것이라 전망하시는 분과 2700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반등은 뭐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휴장을 앞둔 상태에서 좀 조기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의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최근에 특히 테슬라가 인하로 인해서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량 증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쪽의 상승세가 좀 시장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쫄림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들에 반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6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좀 위축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46.0포인트가 나왔고 그만큼 좀 위축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상승 마감은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혼조세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증시도 2600선을 좀 턱걸이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큰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징들을 살펴본다라면 선물 쪽의 수급들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물 쪽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웹도덕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쪽에서도 좀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전일 좀 8천억 가량의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결제 증감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외국인의 시장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관망세를 중심으로 해서 2600선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지루한 장세를 좀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600선 중심의 선물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2600선이 회복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아직은 좀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을 점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ISM 제조업 지수 좀 부진한 모습이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좋게 나왔죠. 경제에 대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나오면서 이런 자신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사실 시원하게 못 보여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올랐다고 국내 증시가 무조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미국 증시도 휴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현재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좀 감소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매수든 매도든 한 발짝 떨어져서 기관들은 매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원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로만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로만 좀 집중을 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최근 6조 5천억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죠. 그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또 제자리 돌아오면서 좀 눌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 우선주가 좀 과열 현상을 좀 보이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지만 모멘텀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샤힌 프로젝트 건설도 지금 계속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람코가 진행되는 이 관련된 수주 역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국면임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보신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건설 쪽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현대건설 좀 관심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저는 LG전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최근에 이 LG전자, LG 이노텍, 이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었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한 2, 3일 동안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죠. 삼성전자와 비교하면서 LG전자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장이 중심이 됩니다. 전장 사업 중심으로 해서 2분기,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소 6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전도 있지만 전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금년에도 전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장보 작년에 80조였는데 이제는 100조 원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그러니까 기존의 가전은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 전장이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단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